지금 비를 맞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태백산맥 건너편에 있는 영동지방에는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있고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와도 이렇게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비가 아무리 와도 우리가 꼭 만나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비가 아무리 와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이곳을 특별한 곳으로 만드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 꿈을 이루기에 도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비록 산산조각난 꿈일지라도 회복시키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만족스러운 인생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민의 해결책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젊은이들이 알아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젊은들이 목매어 외쳐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이 믿어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믿어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대학 캠퍼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민족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교육의 시작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교육의 완성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모든 교육의 기초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새 친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새 친구가 오늘 밤 만나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새 친구의 마음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목매어서 오늘 찬양을 해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진정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젯밤에 보았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우주만 해도 엄청납니다. 근데 거기에는 다크매터라고 하는 암흑물질까지 있습니다. 우주는 상상을 초월한 그것을 만드셨습니다. 그 우주만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죠.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저는 티끌, 우주의 티끌, 이건 사실은 과장이죠. 우리는 따지고 보면요, 우주의 나노 티끌입니다. 나노 티끌. 그런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신비합니다. 신기합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존재하는 것이 기적이고 여러분의 생긴 그 모습이 기적이고 기적입니다. 다 멋지게 생겼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만드셨는데 그 축복을 뭘로 느끼는 줄 아세요? 오늘도 아침에 촬영을 했습니다.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제가 이제 박장군이 나간다고 해서 제가 요리를 하러 갔는데 우리 대전지구에 어느 자매들하고 또 목포지구의 형제들을 제가 갔습니다. 대전지구한테 가가지고는 스파게티, 뽕골레 스파게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 부산 그 목포지구에 가가지고는 육회 비빔밥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같이 이제 거기서 아마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스테이크 조각도 놔두고 막 그랬는데 제가 그걸 보면 생각이 났어요. 요새 뜨고 있는 프로 있죠? 요리 프로 보면 다 먹는 거 만드는 걸로 막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막 요리에 너무너무 재밌어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딱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저 음식, 저걸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개그 콘서트 알죠? 우즈 라이크라고. 제가 봉골레 스파게티를 딱 만들더니 여러분 배고프시죠? 제가 봉골레 스파게티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더니 딱 그래가지고 여기 봉골레 스파게티 튜브 있습니다. 육회 비빔밥 튜브. 그리고 뭐 드시기 원하세요? 자, 튜브 여기 있으니까 고르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영양 공급만 한다면은 그냥 다 튜브로 해결됐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고기마다 맛이 다 달라요. 채소마다 다 맛이 달라요. 양념마다 다 달라요. 물론 그것 때문에 살이 쪄요, 때로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즐기도록 우리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특별함은 뭘까요? 우리가 바로 특별한 존재고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한번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지만 지금 매일매일 한국에서는 39.5명이 자살을 하고 있어요. 대학을 보세요. 젊은이를 보세요.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8포 세대. 절망입니다.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현실입니다. 왜 그렇게 놀랍게 만들어졌는데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뭔가 특별하다는 걸 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별함을 추구합니다. 뭔가를 건져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행을 함으로써 뭔가를 건져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철학을 통해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종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자기가 특별하다는 그것을 경험해보고자 합니다. 한번 종교를 한번 보세요. 세상에 별 종교가 다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은요, 종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게 있으면 사람이 죽으면은 그 시체를 갖다 마지막 자비를 베푼다고 그래가지고 그 시체를 갖다가 성벽에 버립니다. 그래서 까마귀의 밥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어디는 사람이 죽을 때 거기다 음식을 같이 싸서 묻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서 가시면서 드시라고. 어디는 자기 종교라고 하는 이유로 사람들을 죽입니다. 어디는 개종을 못하게 하려고 온갖 그 사람을 갖다가 협박하고, 만약 개종을 했을 때는 식구들한테 저주를 받는 그러한 종교들도 있습니다. 별 종교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종교는 이 한쪽 뺨에서 저쪽 뺨까지 창으로 뚫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바로 자기가 믿는 신한테 뭔가 맹세라고 뭔가 구하기 위해서 창으로 그걸 뚫습니다. 싱가포르에 제가 3년을 살았었습니다. 3년을 살면서 지금 이 시간에 싱가포르는 바로 지금 이 한 달이 뭐냐면 헝그리 고스트, 걸신 페스티벌이라고 합니다. 헝그리 고스트 페스티벌. 그래가지고 음력 7월은 한 달 내내 사람들이 별걸 다 태웁니다. 헬머니, 그래서 지옥의 돈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짜 종이돈을 막 태웁니다. 그러면서 떠돌아다니는 귀신들이 그 헬머니 가지고 종이돈 태우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빨리 떠날 대로 떠나고 여기서 얼씬얼씬하지 마라. 온갖 물건도 막 태웁니다. 별걸 다 태웁니다. 연기가 가득합니다. 특별히 7월 15일, 음력 7월 15일, 이번 금요일입니다. 이번 금요일은 싱가포르를 온통 가득합니다. 바로 헝그리 고스트 페스티벌의 피크가 됩니다. 그런 속에 그걸 태우고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종교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왜 저 사람들이 저럴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돼 있습니다.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도록 돼 있는데 죄랑 죄 때문에 해서 그게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영광에 다다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보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이 유도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을 바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인간의 모습,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그만두지 않았어요. 그대로 두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너무 정성껏 만든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신 겁니까? 저렇게 놔둘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을 하십니다. 뭘 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치 셰익스피어가 자기의 작품인 햄릿 속의 주인공으로 나타나듯이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켈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를 봐라. 창조 속에서 바로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봐라. 그 하나님이 보내신 구속자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창조와 바로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그 창조의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속의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바로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잃어버린 절망, 사람들이 잃어버린 그 꿈,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굴까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를 주니까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가지고 머리에 앉고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음성이 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러면서 이 아들의 바로 이 사람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음성이 납니다.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딸아이 이미 결혼해가지고 이제 그 손자까지 나와서 지금 손자가 좀 있으면 돌이 두 번째 돌이 돌아옵니다. 근데 늦둥이가 있습니다. 중3입니다. 아들입니다. 근데 제가 너무너무 사랑해요 걔를. 그러다 보니까 어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거의 저랑 키가 이제 비슷합니다. 중3인데 딱 가서 누구랑 지나가다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딱 보고 나서 자랑스럽게 제 아들 우리 준영이에요. 그때 말할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자랑스러운 줄 아세요?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건 줄 아세요? 근데 저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서로 봅니다.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는요 그냥 하나님 보내신 특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대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고 온전케 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 때, 내 시간, 내 때 그 얘기를 계속하십니다. 내 그게 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그때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다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가 막히게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는 그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속할 계획을 벌써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려오셨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뜻을 이루고자 행하고자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걸 하고 계시는 거죠. 하고 계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내 때가 임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내 때는 바로 뭐였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때였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온전히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었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스스로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계속적으로 뭔가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사고해야 된다. 한번 연구해야 된다. 한번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 한번 보세요. 내가 누구인가? 저는 인간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인간한테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화를 초월해서 대륙을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낙원을 찾는다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존 밀턴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뭔가 파라다이스 신낙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토마스 모어 같은 사람은 유토피아를 얘기했습니다. 그 서양 사람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동양에 오면 도교에는 보면 뭐가 있습니까? 무릉도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낙원과 같은 곳입니다. 남미에 가보면 엘도라도라고 하는 금으로 만들어진 도시가 있습니다. 남미, 동양, 서양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소설 쪽에도 있습니다. 제임스 힐슨과 같은 사람은 로스트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잃어버린 지평선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뭘 얘기하냐면 샹그릴라라고 하는 영원히 늙지 않고 지금 여러분 모습대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히 젊음을 청춘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곳을 꿈을 꿉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제주도에 가면 이어도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어부들이 죽으면 돌아가는 곳. 그래서 어부가 고기 잡으러 나갔다 돌아오지 않으면 이어도를 발견해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구나. 너무나 좋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구나라고 믿는 곳. 다 낙원을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어디나 예외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영생을 추구합니다. 영생을 추구해요. 보십시오. 영생을 추구하는 곳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인도 가면 그 감노스라고 암리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가 뭐가 있습니까? 신들이 마신다고 하는
암브로시아라고 하는 걸 있습니다. 네, 그걸 갖다가 로마 사람들은 넥타라고 나중에 이름을 부르는데 여러분 보면 넥타 그게 바로 신들의 음료라고 하는 겁니다. 동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도교에는 뭐가 있냐면 황후의 그 정원에 산다라고 하는 거기에 3000년마다 열린다고 하는 천도복숭아 그걸 먹으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북구에는 보면 프리아 여신의 그 정원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과가 있습니다. 또 헤라라고 하는 그 여신의 그 헤스페리데스라고 하는 그곳에 그 정원에 있는 그 사과를 먹으면 또 영원히 산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훨씬 전에 그 수메르라고 하는 곳에 길가메시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그 기록에 보면 거기에도 가시 달린 불사초가 있다. 그걸 먹으면 영원히 산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모르겠으면 여러분 세대는 제가 어렸을 때도 동화책을 읽어보면 뭐가 있습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가다가 샘물을 갖다 보고 샘물 하나를 먹었더니 젊어졌더라.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불사조의 개념이라든가 모르는 게 뭡니까? 영원히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요새 현대는 없습니까? 현대도 있어요. 영원히 산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노화, 늙어가는 것은 생명적인 현상이 아니다. 질병이다. 질병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뭐가 있습니까? 치료가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MIT의 그 미래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의 레이 카즈와일 같은 사람은 하루에 알약을 150알씩 먹습니다. 150알. 1년에 쓰는 비용만, 알 약에만 쓰는 비용만 1밀리언, 12억을 씁니다. 이 사람이 믿는 건 뭡니까? 영원히 살 수 있고 한 자기가 130살까지만 있으면 그때는 냉동인간이 돼가지고 영원히 나중에 언제든지 살고 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거는 갖다가 쓸데없는 거다 버리자 그래가지고 아주 반대쪽으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책이죠.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던 셸리 케이건이라고 하는 예일대 교수가 말한 게 있죠. 셸리 케이건은 말합니다. 굉장히 스테판 호킹하고 비슷합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영혼이란 건 없다. 죽음 이외에 그런 것도 없다. 죽음은 끝이다. 마치 컴퓨터 같다. 전기가 빠진 컴퓨터. 죽는 것 바로 그게 전부다. 어떻게 보면은 반작용적인 나온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찾지만 찾지 못하고 절망하고 또 아니면은 헛된 꿈을 꾸고 살아가는 게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지금 더 나아가지고 그런 곱비 풀린 창조성 같은 그런 창조성이라고 하는 곱비 풀린 창의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가지고 복제하고 유전공학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는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신 것이죠. 예수님인 걸 해결하시고자 오셨습니다.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뭘 해도 인간은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근데 오신 방법도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한 분이 이렇게 그 표현을 했습니다. 역사의 수채꾼형으로 하나님이 오셨다.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기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다 오셨다고 했습니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섬기는 모습으로 오셨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유일하게 죽으러 오셨습니다. 모든 생물은 살러 옵니다. 한 분만 이 세상에 한 존재만 죽으러 왔습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죽으러 왔습니다. 바로 그분이 죽음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창조물들, 피조물들을 갖다가 올바로 그들이 범한 죄를 갖다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면서 동시에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맞춰줘야 했습니다. 누군가가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져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실 그분 하나밖에 없었죠. 그분이 그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죽음도 그냥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라는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은 그냥 우리가 쉽게 보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죄성이 담겨 있는 그 죽음의 형벌의 형태였습니다.
누가 만들었냐면 페르시아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만들었냐면 반역자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반역자들을 위해서 고통을 최고로 하고 치욕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개발한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로마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한테 극형하는 사람들한테 채웁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한마디로 이 채찍질의 달인이었습니다. 십자가에 그냥 달지 않습니다. 플라겔룸이라고 하는 단단한 나무에다가 가죽끈이 달려있고 가죽 듬성듬성 드문드문 쇠조각이나 납조각이 박혀져 있는 그걸로 채찍질했습니다. 달인들이었습니다. 죽이진 않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인사불성할 때까지 때립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마다 때리는 속도가 다 다르고 때리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이 인사불성이 됐을 정도에 됐을 때 그때 채찍질을 멈추고 십자가의 가로대를 팔에다 묶습니다. 그리고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수님이 그 가로대를 짊어지시고 걸었던 비아돌로라사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곳을 갔다 걸으면서 고통 속에서 걸으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해보게 만드는 게 예루살렘을 갈 때마다 성지순례를 했던 사람들의 하나의 코스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왜 걸었을까요? 그 십자가의 고통 곳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우리가 늘 십자가 십자가 입에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죠. 발목, 팔목, 발목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 고통, 숨을 쉬려면 발의 고통을 참으면서 들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허파가 들리기 때문에 숨을 쉽니다. 처집니다. 숨 쉽니다.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육체적인 고통이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육체적인 고통에 더해서 예수님은 죄책감의 고통, 죄로 인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가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로 하여금 죄를 짊어지게 하셨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죄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저주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곳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 바로 창세의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앞으로 있을 모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바로 십자가에서 퍼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거기서 퍼부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달게 받으셨습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죠. 이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예수님한테 힘든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육체적인 고통이나 그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든가 죄책감 같은 건 별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됨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의 버림을 받은 정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함께 계시던,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누구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라는 건 유대인의 표현은 무지무지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특별한 관계에 있던 성부 하나님이 그 성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완전한 단절의 고통을 갖다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보지만 그것을 갖다가 너무나 귀하게, 그렇지만 힘든 것이지만 고통을 그거를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걸 왜 할 수가 있습니까? 옆에서 그거를 보고 있던, 못을 박고 옆에서 있었던 백부장이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백부장은 죽음의 도사들일 겁니다. 백부장은 수많은 사람을 죽였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봤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이 죽어야 될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달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십자가에 대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작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부활은 조작일 수 있다. 기독교가 만든 것이 있다. 제자들이 만들 수가 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만들었다면 자기가 만든 거짓말을 위해서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나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순교했거나 끝까지 그 일을 하다가 유일하게 새 사도 요한만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납니다. 중간에 죽을 뻔한 몇 번 고비도 달게 받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던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아냥거리던 동생들이, 예수님의 제자 동생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건 뭘 말할까요?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사셨습니다. 그분이 살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분이 돌아가셨고 사셨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지금 저기 책방에 가보시면 한 사람 책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모임에 그 책이 소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책이 우리나라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세계적으로 영어권에서는 지금 20세기 말과 21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설교를 들어본 패션, 그 열정과 거기에는 내용들이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라비 자카라야라고 하는 인도 태생의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사역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 그분이 철저하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사셨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의미가 있나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인도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인도 가정에서 아버지는 고위 간부였습니다. 굉장히 아버지는 고위 간부였지만 집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섯 남매 속에 태어납니다. 다섯 남매 속에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유난히 다섯 남매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이 라비 자카라야라고 하는 라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인도도 뭐가 중요합니까? 공부가 중요합니다. 성적이 나쁘다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성적이 나쁘니? 너는 왜 매일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너는 항상 그거밖에 안 되니? 이 못난이야. 그 얘기를 들으면 살아났습니다. 라비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합니다. 고통 없이 죽을 길이 없을까? 학교 가서 17살 때 화학실에서 그 독극물을 갖다가 훔쳐 나옵니다. 집에 와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물과 함께 그걸 마셔버리고 자살을 기도합니다. 깨어나 보니까 병원이었습니다. 그때 그 근방에 있었던 크리스천 로컬 워커가 거기 그 어떤 한 사람이 어머니한테 함께 있던 어머니한테 성경을 전달합니다. 성경을 전달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요한복음 14장을 읽어주라고 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 봉독한 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디를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깐 동안 내가 없어지나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14장 19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살기 때문에 너희 또한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Because I live, you also will live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라비의 삶을 완전히 바꿔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저를 갖다 사랑하신다면 제가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여 당신이 살기 때문에 내가 산다면 내가 새 생명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명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나오기 전에 바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저한테 이 병원을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제가 나간다면은 이제 진리를 찾아서 이 세상에 있는 미국 표현에 보면은 어디도 돌을 갖다 뒤집지 않고 하나도 놔주지 않겠습니다. 진리만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분이 지금 전 세계 최고의 기독교 변증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분이 사셨기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장사 지냈다가 돌아가신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여러분도 변화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온전케 하는 분이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바로 그분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시작하게 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삶을 갖다 주십니다. 그 새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너는 안 돼, 그런 게 없습니다. 모두를 초대합니다. 왜 그럽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소중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그만큼 하나님한테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다 초대합니다.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압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바로 우리의 모습같이 된 게 마땅하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그분이 모든 시험과 유혹과 고통을 당하셨기에 여러분이 어떠한 고통에 있던 간에, 어떠한 시험을 받던 간에 그분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의 고통을 이해할까?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을 갔다가 꼭대기 올라간 사람은요, 동네 뒷산 올라간 사람이 헥헥하는 것도 다 이해합니다. 바로 최고봉의 고통을 받아보신 분은 바로 여러분이 상하는 모든 고통, 우리의 기도, 우리의 고통, 우리의 마음의 신음소리까지도 그분은 다 들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스타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라는 게 없었다면 난 절대로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을 것이다. 이 시퍼런 고통의 세계에서 그 고통을 면제받는 신을 무슨 수로 경배한단 말인가?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지배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했지만 한 신만이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셨기에 바로 존 스타트는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향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어라. 뭘 믿습니까? 바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런 모든 것들을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요, 다른 종교랑 비교해도 너무나 기독교는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그리 특별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른 종교들, 모든 종교마다 길을 얘기합니다. 이 길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진리고 이런 진리들을 갖다가 추구해야 됩니다. 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살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을 갖다 가리킵니다. 근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요한복음에 표현했다면 로고스, 하늘의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늘과 땅의 다리를 이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구분되어 있는 하늘과 땅의 구멍을 내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연결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방어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을 여러분 어떻게 아셔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이 있다면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모든 사실 한번 뒤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쫓아가 보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는 참 너무나 훌륭한 얘기를 많이 했다. 그렇지만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믿을 수가 없다. 과연 이것이 가능하냐?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생각해보십시오. 사고해보십시오. 그런 거는요, 온전히 안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신학자들 중에 엔티 라이트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서 여러분의 기도를 못 들어주거나 아니면 하나님이셔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거나 답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존 던컨 같은 그런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미쳤거나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거나 세 가지 중에 옵션이 없다. 이걸 갖다 그 사람이 딜레마가 아니고 세 개다. 세 개 중에 하나다. 그래서 트릴레마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트릴레마, 세 개 중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미쳤다면 뭐 해야 됩니까?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사기꾼이라면 뭐 해야 됩니까? 비난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은 경배할 연구를 해보면 해볼수록 여러분은 옵션 세 개 중에서 선택할 게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근데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데 믿음이 작아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사실상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뭐가 더 중요한 줄 아십니까?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것을 갖다가 강한 믿음을 갖는다고 구원이 얻어집니까? 절대로 얻어지지가 않습니다. 모든 믿음은 바로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건 간단합니다. 하나만 인정하면 됩니다. 뭘 인정하면 됩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척했습니다. 알 것을 보여줬음에도 제가 모른 척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회복되길 원합니다. 바로 고백만 하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가 믿음이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놀라운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제가 회복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또 아 그래도 뭔가 물샐 틈 없는 그런 증거를 제시해줘야 믿죠. 여러분, 물샐 틈 없는 증거는 절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물샐 틈 없는 증거보다 더 중요한 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물샐 틈 없는 한 분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뭐가 생깁니까? 물샐 틈 없는 증거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관점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1 더하기 1이 2라는 믿음으로 시작할 때 미적분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시시한 그런 조그마한 믿음이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실의 근거에 대해서 믿을 때 더 엄청난 사실을 알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시면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밤이 바로 여러분에게 특별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에도 생일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일. 너 생일 며칠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얘기합니다. 이 밤이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생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생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삶도 영적인 탄생도 육적인 탄생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육적인 탄생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있습니다. 10개월을 있다가 막판에 나오는데 아기가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기는요, 거기서 손만 꽉 쥐고 있습니다. 혹시나 손 펴놓으면 어머니 그 나오면서 그 나오는 그 통로를 갖다가 다 긁어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항상 손이 꽉 이렇게 있습니다. 타가 나가지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피어서 손가락을 대면 손가락을 꽉 잡죠. 바로 육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육체 탄생도 아이가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엄마가 다 힘줘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게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니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치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탄생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실상 누구의 뱃속에 있는 줄 아세요? 누구의 태 속에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한 여러분 순장님들의 기도의 태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기도의 태신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을 놓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권고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곳으로 같이 가자라고 해서 여러분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속에서 지금 성장한 것입니다. 이제
산고를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이제 육체의 탄생같이 이제는 영적으로 탄생을 하는 날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망설일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망설이지 말고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다. 너의 죄 때문에 내가 그 너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있으며 너의 저주를 내가 대신 달고 너의 죽음을 내가 대신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바로 누굴 위해서입니까?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소중함을 너무나 특별하게 만드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든 존재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창세전부터 준비해온 사람들입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이곳에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곳에 와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한 친구들, 또 그 순장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혀질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온전히 이제는 그 새로운 삶, 풍성한 삶,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이를 낳은 어미가 그 아이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고 너랑 함께하겠고 너를 돕겠고 너와 함께하겠고 너의 희망을 더해주겠고 네가 꿈을 꾼다면 그 꿈을 갖다 함께 이루겠고 너가 쓰러진다면 업어서 가겠고 너가 힘이 든다면 내가 옆에서 너 대신에 그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구세주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갖다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그렇습니다. 주님 저를 위해서 돌아가 주시니 감사하고 저를 창조해 주시니 감사하고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고 또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내 마음에 주로 영접을 하고 온전히 내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오니 그거를 하기 원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길 원하는 분들은 다 이 무대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새 친구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못 영접하신 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이 밤이 바로 그런 밤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바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힘이 드는 길이지만 그 가시밭길을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꿈, 절망, 바로 인간의 그런 너무나도 비극적인 그런 상황을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되었던 그런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못 즐기고 있는 그런 하나님과 구별되어서 분리되어 살고 있는 안타까운 불행한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지금 이 앞으로 오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이 밤이 여러분의 영적인 탄생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붙잡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저를 찾아와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믿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대강 적당히 나의 힘을 믿고 살아왔던 것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밤이 바로 특별한 밤이 되길 원하고 저의 영적인 생일이 되길 원합니다. 영의 생일이 되길 원하고 이 밤을 기억하길 원하고 이 밤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꼭 살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럼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함께 우리 새 신자들을 데리고 온 새 친구들을 데리고 온 우리 순장님들도 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을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결정한 우리 새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들과 교제하시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분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기에 지금 이들을 갖다 통해서 이들을 위해서 아버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지금 그분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있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너랑 함께 영원히 살겠고 이제 나를 붙잡고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나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보다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밤이 그런 특별한 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갔다가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온전히 마음의 문을 여시고 마음의 문에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마음의 왕자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마음의 왕자에서 여러분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갖다가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지 않게 놔둘 것이며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여러분의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을 향해서 팔을 드십시오. 그분을 향해서 마음을 여십시오. 그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예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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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바로 이제는 잘못 살아왔던 거 이제는 주님 나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백문일답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예수를 붙잡고 삽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자 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붙잡고 살겠습니다. 내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내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빚 때문에 거기 계십니다. 나로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그랬기에 내가 의미가 있습니다. 내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순간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순간이 특별한 순간이 됩니다. 이 순간이 여러분한테 특별한 순간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순간이 됩니다. 하늘에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모든 것이 지금 모든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하늘에서는 지금 축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축제의 광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제는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분만을 붙잡고 살겠다고 하십시오. 이제는 꽉 붙잡으십시오. 놓지 마십시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는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코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하고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분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그분의 자녀로서 이제는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멋지게 살아가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깨어진 꿈이 있습니까? 그 꿈도 이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 꿈과 희망 다 살아날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삶의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뒷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집니다. 마치 라비가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믿으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정말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영접한 우리 형제들 자매들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밖에 저주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주님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을 꼭 붙잡고 영원히 배반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주여 한번 얘기하고
뜨겁게 외치고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외쳐봅니다. 지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사부 여기 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아버지 여기 있는 우리 형제들이 왔습니다. 우리 자매들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한 고백들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왔사오니 주님 이들의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감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시작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들을 온전히 붙잡아주시고 이들을 세워주시고 이들의 힘을 주시고 이들을 업어가주시고 아버지 이들을 갖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이들을 갖다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갖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갖다 붙잡아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이들의 삶에 있어서 아버지 이들이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아버지 그런 역사를 연속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 가운데 있었던 희망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불리는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마음의 고통이 있고 깨어진 꿈이 있고 소망이 없어버린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다면 바로 이것이 그 산산조각난 꿈과 희망이 맞춰지고 살아나고 세워지는 밤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깨어진 제 마음 안에 고통이 있고 너무너무 힘든 것이 있다면은 주님 이제 그걸 치유하여 주시고 치유를 시작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모님하고의 갈등이라든가 이 사회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자신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그런 것도 주님 이 순간 고쳐주기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우리 저기에 새롭게 영접하지 않고 이미 알아왔던 우리 형제들도 자매들도 여러분 가운데 깨어진 고통이 있고 깨어진 희망 꿈이 있으니까 이 밤이 치유의 밤이 되길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밤이 되길 원합니다. 그분이 사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이 충만한 삶이 변화된 삶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나서 그 감사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외치옵소서. 아버지 여기 있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주님은 아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아버지 이 형제들 자매들 속 안에 혹시라도 아직도 아버지분 있고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어려움이 있고 그 가운데 힘듦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특별히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들의 목소리 아버지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들의 아버지 원함에 주님 기울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온전히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이들을 아버지 온전히 삼아 주셔서 이제 자녀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아버지 이들 가운데 혹시라도 깨어진 희망이 있습니까? 깨어진 꿈이 있습니까? 산산조각난 것이 있습니까? 다 이제는 붙여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줬다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밤이 특별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이 이들에게 아버지 새로운 희망을 보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사고 새로운 삶을 아버지 시작하는 그런 특별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삶 시작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 시작하고 새로운 놀라운 아버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이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멋지게 창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도로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대해 주시되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도로 특별하게 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들을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찾아와 주시니 감사하고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하고 그 마음의 왕좌에 앉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들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 개인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마음에 믿었습니다. 이제 구원을 얻었다고 하니 그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혈통으로도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집안 출신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아무리 형편없는 집안이라도 관계없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육정으로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원하고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합니다. 또 나의 뜻으로도 우리의 뜻으로도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도 되지 않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구속자가 되셔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이들의 저주를 다 해결해 주셨고 이들의 죽음을 해결해 주셨기에 이제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계획해 놓으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이들 가운데 아직도 감정이 특별한 감정이 없더라도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적은 자들도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대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문일답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게 살고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산상조각난 꿈이 있고 사라져버린 희망이 있다면은 주님 그를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삶을 향해서도 뭔가 불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어둡게 본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마음에 그 눈을 어둡게 하고 있는 모든 세력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닦아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보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천국에서는 이들로 인해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에 바로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누구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놓고 마음속에 그 태신자로 품고 기도해왔던 순장한 사람 한 사람들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증거가 삶을 통해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랑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축복합니다. 제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면서 들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 것 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감정이 있을 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게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감정이라는 건 계속 변합니다. 감정에 의지해서 살게 된다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잘 안 될 때는 하나님을 불만할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맙시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았던 삶하고 다르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영적인 탄생의 날이라고 하는 이날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승리하신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를 오늘 밤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영적인 생일을 맞이한 우리 새 친구들에게 또 예수님 새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우리 축하하는 박수를 또 해줄까요? 아멘, 아멘. 오늘이 참 기쁨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새 친구들에게 또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들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고백하면서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이렇게 바라봐주면서 손을 벌리고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